자, 오늘은 이제 109페이지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인데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먼저 주택이 있어요. 예, 주택을 계산할 때는요. 두 가지를 줘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요거는 이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얼마까지 융자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냥 주택 가치에다가요. 담보 인정 비율이 있죠. 이거 곱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이 60%예요. 그럼 1억에 60%면 얼마까지? 6천. 그죠? 얘가 3억이에요. 근데 60% 주죠. 그럼 얼마? 3억 6억 1억 8천이 이런 식이에요.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기준으로 예, 융자금을 계산하는데요. 요거는 연 저당 상수분의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하고요. 기타 부채가 있으면 요거 빼주면 되는데, 예, 지금은 이제 요게 강화가 돼가지고요. 투기 지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요게 기타 부채를 원리금을 빼도록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융자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 그냥 이것만 빼요. 그러니까 이자만 빼는 거예요. 이자만. 그렇죠? 기타 부채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왜 본인들이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면은 1년의 기간 안에는 이자만 내잖아요. 예, 그거 이자 부분만 빼주는 거예요. 기타 부채가 있으면. 자, 근데 여기를 풀 때 요령이 뭐냐면 요걸 이제 계산하잖아요. 만약에 연소득이 6천이에요. 근데 DTI 비율이 40%예요. 그럼 6천에 40%면 예. 근데 기타 부채가 없대요. 2,400이죠. 근데 얘를 만약에 0.1을 주죠. 그러면 2,400에 10배면 그 2억 4천인 거예요. 얘가 0.1이면 위에서 구한 금액의 10배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대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거기 8번 문제 있죠. 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금액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있죠. 근데 대출 승인 기준이 두 개 주어지죠. 담보 인정 비율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두 가지 주죠. 두 가지로 금액을 구해서 작은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니까. 그럼 우리 조건 주죠. 자 거기 보면 주택 담보 평가액이 얼마예요. 근데 담보 인정 비율을 몇 프로 줬어요? 60%. 그럼 5억에 60%면? 그래, 이건 3억인 거야. 이건 간단하죠? 아니면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거기 보시면은 연간 소득이 얼마라고 줬어요? 6천 이렇게 줬죠? 근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 소득 몇 프로 줬어요? 40%. 그럼 6천에 40%면? 그렇죠? 이게 흥분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그 사업자금 대출로요. 얼마? 연간 1200. 그러면 2400에서 1200 빼면요. 그러면 위에 게 1200 나오죠. 근데 연간 저당 상수가 얼마라고 줬어요? 1200을 0.12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억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얘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 1억. 얘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 3억이죠. 둘 중에 작은 거 택하면 돼요. 그래야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죠.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주택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게 이제 8번이죠. 네. 그래서 8번은 답이 1번이에요. 근데 9번을 보잖아요. 이거 조금씩 하시다 보면 감각이 와서 암산으로 막 계산해요. 네? 거기 보시면 자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의 소유주택시장가치가 얼마예요? 3억 원. 연소득이 얼마래요? 5천만 원 줬죠?
예, 그러면 여기다가 또 그대로 하면 돼요. 자, 담보 인정 비율을 몇 프로 줬어요? 60%. 그러면 얼마에 60%예요? 예, 3억에 60%. 그럼 얼마겠어요? 구했죠? 예, 그 다음에, 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걔를 기준했을 때 연소득이 5천이잖아요. 5천인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 몇 프로? 그 5천에 40%면? 그렇죠. 5, 4, 20이니까. 그죠? 예.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기타 부채가 없대요.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저당 상수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0.1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구한 금액의 10배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 자, 그러면 얼마 융자 받을 수 있어요? 어, 작은 거를. 그래야지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잖아요. 답이 1억 8천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간단하죠? 응?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보는 거예요. 10번이죠? 자, 거기에 보시면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갑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했을 때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갑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물어봤죠. 똑같아요. 자,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자, 담보 인정 비율이 얼마예요? 그럼 4억에 70%면? 자, 이거 그냥 암산으로 여기까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연소득도 주죠. 연소득이 얼마예요? 4천인데 총부채 상환 비율을 몇 프로 줘요? 50% 줬잖아요. 그럼 4천에 50%면요? 2천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뭐 할 게 없는데 연간 저당 상수가 얼마래요? 그럼 얼마겠어요? 그러면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렇죠.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2억을 받을 수 있죠. 둘 중에 작은 거 선택해야 되죠. 2억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얼마가 융자가 있대요? 5천이. 그러니까 요거 빼고 1억 5천. 그러니까 출제자는 요거만 함정으로 파놓은 거예요. 문제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밑에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거 잊어먹으라고 착각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굵게 체킹해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1억 5천. 그럼 몇 번이겠어요? 예. 이런 요령이에요. 그죠? 근데 11번도 보면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죠.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자, 먼저 담보평가액이 얼마냐면 4억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70%면 2억 8천이죠. 연간 소득이 얼마예요? 4천. 근데 초도 대비 부채 비율이 50%죠. 2천이죠. 예. 그러면 2천을 0.1로 나누면 2억이 나오죠. 그 2억인데 얼마 대출이 있어요? 8천. 그럼 얼마? 그렇죠. 암산으로 되겠나요? 네. 이런 정도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번에 3번, 11번에 3번. 그래서 11번 문제는 연습용으로 같이 넣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12번 문제 있죠. 예, 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예. 그거를 이제 거기다 체킹을 싹 해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을 봤더니 담보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이죠.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50%잖아요. 5억에 50%면 2억 5천. 그 다음에 연소득이 6천이죠. 6천인데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잖아요. 6천에 40%면 2,400. 별다른 이자 내는 건 없죠. 예. 그러면 2,400을 0.1이잖아요. 그럼 2억 4천이죠. 그러면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작은 거니까 2억 4천이 돼야 되죠. 근데 기존에 융자 받은 금액이 얼마야? 그럼 2억 4천에서 7천 빼면? 예, 그래서 답이 2번에 1억 7천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암산 가능한가요? 예,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12번은 이제 답이 2번이 되고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요, 요 풀이를 가지고 한 번만 인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자체를 다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주택을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상가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자, 일단 거기 그 13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그죠? 예. 그럴 때 대상 부동산의 자산 가치가 얼마예요? 20억인데 거기 봤더니 대부 비율이 몇 프로래요? 20억이 얼마? 그럼 얼마겠어요? 그렇죠. 260이니까 얘는 12억이죠. 그 다음에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라는 거죠. 예. 현금 수지를 계산할 때는 앞으로 상가 같은 수익성 부동산의 현금 수지는요. 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뭐를? 얘를 계산하는 건요.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요 식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을 다 줘요. 순영업소득을 얼마를 줘요? 1억 2천 줬죠? 부채 감당률이 얼마래요? 저당 상수는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요. 0.15 나와요. 그러면 1억 2천을 0.15로 할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8억 나와요. 8억. 그래서 답이 5번 나와요. 10억하고 얼마? 8억. 나중에 이거 프리를 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러면 복잡해져요. 이게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원리금 계산하는 것 있죠. 원리금. 원리금 계산할 때 융자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있죠. 뭐 갖고 계산해야 돼요? 저당 상수로 계산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부채 감당률 아시죠? 부채 감당률은 식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순영업소득이 1억 2천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얼마를 줬어요? 이건 안 줬죠? 예.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저기 탄력성 할 때 해봤죠? 분수식 할 때 이것만 곱해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나누면 돼요. 1억 2천은 얼마로? 1.5로. 예. 1.5로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8천 나와요. 그렇죠? 그럼 8천이 뭐겠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융자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요. 그러면 융자금이 나오죠. 아, 원리금이. 이 원리금의 또 다른 표현이 뭐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여기서의 융자금이 있죠.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융자금에다가 뭐를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예, 원리금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꾸로 융자금을 구하려고 그러면 원리금을 뭐로 나누면? 저당 상수로 나누면 되죠. 근데 원리금이 얼마였어요? 8천. 예, 구했잖아요. 8천. 근데 저당 상수가 얼마였어요? 예, 그러면 0.1이라는 건 위의 금액의 10배라고 됐죠. 그러면 8억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도 얼마를 도출할 수 있어요? 8억을. 근데 이러기에는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뭐를 구해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서 다시 이거를 저당 상수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식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계산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14번 문제는 앞에 거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그건 빼고요. 15번을 가보시게 되면은, 자, 15번이 이제 유형이 조금은 다른데, 한번 해보시게 되면요. 거기 오피스 빌딩의 감정 가격이 얼마래요? 네, 110억이죠. 거기 주어지게 되면은, 자, 내용이 주어져 있을 때, 심사 기준이 감정 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이 최대 몇 프로래요? 70%. 그러면 15억에다가 몇 프로? 70%.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감정 가격이 110억이잖아요. 70%라면 77억. 15억인데 70억 나오진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110억에 대한 70%에서 얼마? 77억. 근데 매년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자, 거기 보면은 이 부채 보상률이 얼마? 예, 부채 보상률이 그게 부채 감당률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얼마예요? 거기 보면은 대출 금리가 10%라고 해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0.1. 그러면 자, 0.12 나오겠죠. 계산하시게 되면. 그죠? 10억인데, 예, 0.12.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83억 정도 나오죠. 예. 아까 그랬죠. 이게 0.1이면 여기에 10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0.12니까, 예, 100억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83억 3,333만 3천원 이렇게 쭉 나간다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계산기의 단위 있죠. 예, 이걸 압축할 수 없으면 단위가 조금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저희처럼 이게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포켓용도 다 계산이 되는데 단위를 줄일 수가 없으면 다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오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기준하게 되면 77억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하면 83억이잖아요. 그럼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겠어요? 예, 77억.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번에 가보시면요. 자, 거기 다 주어져 있어요. 부채 감당 비율이 1.2 이상이죠. 대부 비율은 몇 프로? 80%. 그 다음에 연저당상수가 0.1이죠. 근데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자, 15억에 80%면 얼마겠어요? 12억 나오겠죠. 1억 2천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예, 12억. 예. 이게 여러분들이 단위를 이렇게 하면 이게 15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15, 그러니까 단위로 우리가 보면 15만 원 같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0.8을 때리시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금액이. 이렇게. 이게 여기 단위가 만 원이면 12억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부채 감당률이 1.2라고 줬죠. 저당 상수는 얼마를 줬어요? 0.1 줬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1.2 곱하기 0.1 하면은 0.12 나와요. 1억 5천을 0.12로 할인하죠. 예, 그러면 얼마 나온다? 그렇죠. 12억 5천 나오죠. 그러면 최대 얼마 융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금액인 12억. 그렇죠? 예.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2번. 예를 들어 하다 보면은 대입하는 요령이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자, 17번에 보시면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죠. 그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1억 원이죠.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담보 인정 비율이 몇 프로예요? 5억에 60%면 3억이죠. 그러면 물건 가치 기준하면은 3억 융자 받을 수 있죠.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마래요? 1억인데, 자,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2죠? 저당 상수는?
그러면 2 곱하기 0.2 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0.4 나오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0.4가 나오는지. 그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얼마 나온다는 거예요? 2억 5천. 그러면 둘 중에 얼마? 그렇죠. 작은 금액인 2억 5천.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되죠. 되는데 문제 18번을 가보시게 되면 조건이 또 틀려지죠. 예, 이건 이제 풀이는 해드리는데 근데 요건 아셔야 돼요. 해마다 계산 문제에 새로운 유형이 들어와요. 이전에 안 나왔던 거. 예, 그것까지 내가 풀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전반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죠?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대환을 할 때. 그죠? 예, 그 기존 대출을 갈아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에 받은 거를 대환을 고려하고 있을 때 2년 차 말에 대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갈아탔을 때 새로운 대출 받았을 때 얼마를 절약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보시면 현재 대출 금액이 기본 대출 조건이 1억 원이죠. 이자율이 연 얼마예요? 4%. 1억에 4%면 얼마? 그렇죠. 400이죠. 이거를 남은 기간이 있죠. 거기 밑에 쭉 맨 마지막에 보면 8년간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얼마래요? 7이죠. 그럼 앞으로 나는 400만 원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 돈이 얼마가 되느냐를 있죠.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 개수 곱하면 돼요. 그럼 400에 대한 7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러면 기존 대출에서는 4%의 이자 조건일 때 400만 원을 앞으로 몇 번? 7번을 내서 2,800만 원을 상환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신규 대출을 받죠? 신규로 받으면 이자율이 3%래요. 그렇죠? 그러면 1억에 3%면 얼마예요? 똑같이 연금의 현가 개수는 7이죠. 그러면 300에 7이면은 2,100만 원 나오죠? 그러면 기존 4% 이자로는 2,800 물어야 되고, 신규 대출하면 2,100만 원만 물으면 되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 나와요? 여기서 700이라고 마킹하면 안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 내겠죠. 그게 1%예요. 1억에 1%면 얼마? 100. 그다음에 신규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요. 취급 수수료 내야 된대요. 그러면 취급 수수료가 또 1%예요. 1억에 얼마? 1%.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00을 빼야 돼요. 수수료 빼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죠. 이자는 공제해 줘야죠. 내가 새로 대출받아서 7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내야 되고 새로운 대출받을 때 취급 수수료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 200을 빼면은 500이 남겠죠.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처음 본 유형에서 이걸 다 감안해서 500을 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다 덤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자신 있는 유형이 나왔을 때 걔들만 마지막에 풀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봤더니 그래? 이게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건가 보지? 하고 덤볐는데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읽다가 시간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집착을 하지 않으시는 게 낫고 예,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뺄까 그러다가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요건을 모르면 풀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저희랑 풀었다고 해서 100%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해보시면은 유독 자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건 내가 암산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이전엔 몰랐던 거지만 예, 그런 거를 위주로 확실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계산이 전혀 안 됐던 분들인데 이렇게 풀이를 선생한테 배우다 보면은 몇 개는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서부터는 막 찾는 거예요. 계산 문제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죠? 할 수 있는 것만. 그죠? 네. 원래 다 포기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3분의 1만 맞춰도 훌륭한 거잖아요. 반타작에도 훌륭한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121페이지에 가시면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뭐. 자, 입지계수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나보라란 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한 가지. 거기 1번 보시면 다음은 각 산업별, 도시별 고용자 수에 대한 통계라고 주어져 있죠. 고용자 수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한 입지 개수로 볼 때 A 도시가 B 도시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고 물어봤죠. 근데 산업의 종류가 제조업, 금융업, 부동산업이 있죠. 눈썰미 있는 사람은 부동산업을 찍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배운 게 부동산 학개론이니까 주된 산업을 뭐로? 부동산 산업으로. 답이 부동산업이었어요. 그다음부터는 부동산업이 안 들어와요. 어, 진짜예요. 그다음부터는 부동산업을 안 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오면 그거를 찍으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알아보시게 되면 대입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거 계산할 때 간단하게 줘요. 자, 먼저 전국 있죠? 예, 전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이겠어요? 만 명이 제일 많은 숫자 고르시면 돼요. 만 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4천 명이에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슨 업 얘기하는 거예요? 제조업. 얘는 만이죠. 얘가 얼마야? 4천. 그럼 10분의 4니까 얼마? 네, 0.4 나오죠. 분수 계산하면 소수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A도시 있죠. A도시는 전체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근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300이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네, 0.3 나오겠죠. 네. 그런데 옆에 보시는 B 도시 있죠. B 도시에 가게 되면 제조업 있죠. 네. 네. 얘는 3천 명인데 얼마래요? 얘는 그대로 0.4인 거예요. 분모는. 그죠? 여기 0.4인데 얘가 3천 명이잖아요. 근데 얼마예요? 나누면은 0.4 나온다고요. 3, 4, 10이니까. 그러면 자. A가 얘보다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구하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입지 개수 계산하게 되면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0.75 나와요. 4분의 3이니까. 근데 얘는 0.4분의 0.4니까 1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B가 크잖아요. A가 크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제조업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A가 특화되어 있는 걸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B를 봤더니 또 이런 내용이에요. 자, B는 금융업 있죠. 아, 저 금융업을 보시게 되면 A의 금융업에 대한 입지 개수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전체 고용 인구가 만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천 명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만 분의 5천이면 얼마겠어요? 0.5 나오잖아요. 근데 A 지역을 보게 되면은 고용 인구가 천 명이죠. 천 명인데 500명이 종사하잖아요. 그러면 0.5분의 0.5니까 얘는 1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B의 금융업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0.5잖아요. 그죠? 근데 B 도시를 보면은 전체가 3,000명이잖아요. 3,000명인데 얘가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이 1,500이죠. 그러면 0.5분의 0.5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융업도 A가 B보다 우수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얘도 1 나오고 얘도 1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동산업이죠. 끝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월한 걸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암산으로 되는 거예요. 왜 암산으로 되냐면 전체 고용기구가 만 명이죠. 만 명인데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천 명이죠.
만분의 천이면 0.1이에요. 근데 A도시는 1000분의 200이잖아요. 그 0.2 나오죠. 근데 B도시는 3000의 300이면 0.1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A도시의 부동산업이 더 크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부동산업을 보면 전국의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기 보시면 만 명 중에 얼마? 1000명이니까 얘가 0.1이잖아요. 근데 A를 가보게 되면 1000명이잖아요. 근데 몇 명이 종사한대요? 200. 1000분의 200이면 0.2잖아요. 근데 B를 가게 되면 3000에 300이면 0.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분모에 대한 걸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번분수 계산하는 식으로. 근데 이게 오히려 또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직접 하셔도 나와요. 직접 하셔도. 그러면 2번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죠.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섬유산업의 입시 개수가 높은 순서대로 구한 것을 물어봤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전체 산업의 고용 인구가 얼마겠어요? 2000이죠. 2000 중에서 전체 중에 그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 10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0.5죠. 분모가. 네, 0.5 나왔잖아요. 근데 자, 보시면 A도시 있죠? A도시 칸에서 끝으로 가면은 A도시의 전체 산업이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400명 중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0.5보단 크겠죠? 요게. 400분의 200 해야 0.5일 거 아니에요. 250이면 0.5보다 크죠. 이거 계산하면 0.625 나와요.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 이 무슨 산업을 B도시를 보게 되면요. B도시는 500명 중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럼 얼마겠어요. 그럼 0.5란 얘기는 A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밑에 C도시는 봤더니 1100명 중에 500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0.5보다도 작아요. 얘가 0.5가 되려고 그러면 1100일 때 55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0.454545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ABC 순이에요. 무슨 순이다? ABC.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복잡하게 계산하는 배열이 아니라요. 안에서 푸는 요령을 그러니까 대입만 바로 할 수 있으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먼저 구하면 돼요.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요걸 구해서 분모를 구해놓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분자를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자 야, 거기 보시게 되면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3번을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동산 산업의 입시 개수가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전국에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예요? 3만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이잖아요. 그러면 3만분의 만이니까 얼마 나오겠어요? 0.3 정도 나와요. 근데 A지역이라고 그랬죠? A지역은 보면 전체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600인데 그 안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이란 얘기죠. 그러면 100을 600으로 나누면 0.16 나와요. 0.16을 0.3으로 나누면 0.555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그 답이 2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요령을 하나 배우시냐면 4번 있죠. 4번. 4번이 이제 기출인데요. 자,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2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예, 그럴 때 자,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몇 명이에요? 근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예, 3,350이에요. 예, 요거를 빨리 찾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그럼 요걸 나누죠. 예,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0.536 나와요.
그러면 2를 초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분자의 수치가 0.536보다 커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게 되면 A도시 있죠? A도시는 전체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00분의 400이면 얼마겠어요? 0.4면 0.536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2를 넘어설 수가 없죠. 그럼 A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근데 B를 봤어요. B를 봤더니 B도시 전체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2000인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럼 2000분의 1200 하면? 2, 6,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요. 그럼 1보다 크겠죠? 그러면 B는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이 C하고 D가 남아있죠? 이때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냐면 C하고 D를 다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C를 계산해서 C가 2를 초과하면 답은 B하고 C가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못 고르니까. 근데 만약에 C가 2를 초과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답은 B하고 D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은 하나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 C를 봤더니 자 1150에 대한 얼마예요? 650이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1150에 대한 얼마? 예, 650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예? 0.56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분자가 분모보다 크잖아요. 그럼 1보다 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답은 B하고 C가 되는 거예요. D까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요령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D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해 보셔도 되죠. 그러면 2를 초과할 수가 없어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떤 요령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5번 문제가 작년 기출이에요. 이제 어떻게 반응이 이제 뭐 다덤벼 이런 반응이에요? 자, 이쪽에다 놓고 5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을 때요. 조건이 뭐냐면 X지역의 X산업과 B지역의 Y산업의 입지계수를 올바르게 계산한 걸 물어봤죠. 자, 그럼 먼저 자 전 지역의 고용자 수가 얼마야? 400이죠. 400인데 자 그중에 X산업의 고용자 수 있죠? 얼마예요? 240.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0.6이 나오겠죠. 46에 24니까. 그렇죠? 예. 출제자는 다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A지역의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A 200, B 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칸에. 그죠? 그러면 얘가 200인데 X산업의 종사 A 저기 X산업의 고용자 수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 200분의 100이면 얼마? 0.5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0.833333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자, 계산하는 요령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Y산업을 봐야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전체 고용인구가 400이죠. 400인데 X산업에 240명이 고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Y산업에 160명이 고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4, 4, 16이죠. 그리고 장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가 60%잖아요. 그럼 얘는 40%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 출제자는 그걸 맞춰준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계산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이 안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자, 거기 보시면은, 예, Y산업 있죠? 예, 거기 보면 B 지역에 전체 고용인구가 얼마예요? 200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그럼 얼마? 2, 3은 6이죠. 그죠?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그래서
예, 답이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것만 배분만 하게 되면 얘들은 뭐 계산이 어렵지는 않은 계산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로 한번 또 풀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계산 문제집이 있는 것 중에서 거의 90% 이상은 풀면서 가고 있는데 왜 같은 거를 자꾸 풀이를 해드리냐면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 될 수 있겠구나. 많이 풀면은 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요. 계산 문제집을 가지시고 그 단원에 가면은 계산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교과서에는 예제가 많이 없죠. 관련된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연습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감각만 잊어먹지 않게끔. 그러는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가 나오죠. 예, 그러면 이론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문제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에 풀리나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죠. 풀져서 맞추면은 자신감이 확 업그레이드 돼요. 야, 그러면 웬만한 건 나도 풀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거는 암산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아니 아까 여러분들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할 때 암산으로 했잖아요. 그런 거는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죠? 네, 여기 3번이라고 칠판에 3번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에 가면 감정평가란 나오죠. 예, 거기 하면 우리가 원가법 있죠. 예, 원가법에서는 적산가액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감가 누계액을 공제하는 건데 이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순서에 입각해서 먼저 얘를 구해서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 우리 1번 문제 보면 다음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 물어봤죠? 예, 이거는 비용지수법이라는 것으로 구하는 건데요. 이게 시점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예, 거기 보시면 자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 있죠. 대지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1450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연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건물 같이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1450이라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비용이 들어가죠.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가 3억 3천이죠. 근데 개발업자 이윤이 7천 있잖아요. 제조달 원가를 계산할 때 개발업자 이윤을 포함한다, 안 한다? 예,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자, 4억인데 그 사이에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물가가 변했겠죠. 그 밑에 조건을 봤더니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래요? 지금은 얼마? 그럼 100분의 145 하면요. 1.45죠. 그럼 4억 곱하기 1.45를 해보세요. 얼마 나오겠어요? 5억 8천이 나와요. 이 지금은 다시 지으면 5억 8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평방미터당 얼마가 되느냐는 것은 여기 1450 있잖아요. 이걸 나누면 돼요. 5억 8천을 1450으로 나누면 그렇죠. 40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간단하죠? 네. 근데 옆에 있는 문제 2번 있죠. 자, 같은 배열이죠.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 구하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연면적이 얼마야? 예, 구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비 나오죠.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 건물 공사비가 3천, 공사비 합계가 3억인데 개발업자 이윤이 6천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얼마? 3억 6천을 해야 되죠. 근데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는 얼마고요? 100이고 기준 시점은 얼마라는 거예요? 135. 그러면 100분의 135 하면은 1.35 나오겠죠. 3억 6천 곱하기 1.35 하면요.
그러면 4억 8,600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얼마로 나누면? 그렇죠. 1250으로 나누면 38만 8천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2번 문제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게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지금 38만 8천 원 나온 거. 이게 20회 때 출제한 거고, 이게 25회 때 나온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출제자는 이걸 처음에 내고 난 다음에 한동안 쉰 거죠. 더는 여기서는 안 나오나 보다. 그럴 때 한번 툭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소식이 끊긴 거예요. 25회 때 내고. 그래서 혹시나 5년 주기면은 작년에 나오지 않을까? 혹시 기대도 해봤는데 작년에 안 나왔죠. 근데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은 땡큐인 거죠. 그죠? 바로 계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이게 의외로요. 감정평가 방식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의외로 쉬워요. 쉬운데 왜 이걸 계속 내냐면 학생분들이 이쪽을 공부를 안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줘도 다 맥히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 예, 문제 3번이 있죠. 예, 아, 3번이 있는데 또 잠깐 쉬어야 되는군요. 그래요. 그래요. 쉴게요.